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19세기 한양의 문제적 여인이자 조선 최초의 여자 사관 예문관 권지 구혜령 역의 신세경 씨를 소개합니다. 네, 신세경 씨가 연기하는 구혜령은 청나라 유학파로 취미는 서양 오랑캐 서적 읽기, 존경하는 인물은 갈릴레오 갈릴레일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죠. 네, 집안의 강요로 맺기는 콜렛날 콜렛식 대신 여사 별시를 치르러 갑니다. 아, 너무나 멋진 녀석이에요. 네, 손인사로 가볍게 구혜령으로서의 당차고 멋진 모습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기까지 한 구혜령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낼지 우리 신세경 씨의 활약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세경 씨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세경 씨와 함께 배우 네 분 무대 위로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기록당하는 왕자 이림 역의 차은우 씨와 기록당하는 여사 구혜령 역의 신세경 씨입니다. 네, 우리 세경 씨도 왼쪽 한번 시선 같이 예,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쪽 두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악연을 맺은 후 다시 궁에서 만나 티격태격 한다고 하죠?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어서 손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 특별한 인연의 끝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신입사원 구혜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분도 아무래도 이 두 분이 또 커플로서의 예, 모습을 보여드리는 자리니만큼 예, 하트로서 또 인사를 한번 드려보죠. 왼쪽부터. 네, 고맙습니다. 이 두 분의 특별한 인연이 어떻게 네, 또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갈지 여러분들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지금 이 모습은 IMBC 홈페이지와 V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너무 아름다운 두 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은우 씨 수고하셨고요. 은우 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 우리 세경 씨 단독 촬영.